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또 이번 시간에도 사주풀이, 오행사주 풀이 영상을 좀 촬영해 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계속 자기의 그 사주팔자를 직접 듣고 보드판에서 강의하는 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또 어차피 뭐 방송은 그동안에 무속적인 방송을 많이 했고, 공부 차원에서 계속 사주풀이를 지금 해보기로 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의뢰하신 분은 30살 아가씨, 이제 사주 팔자를 알고 싶다고 30살 아가씨가 의뢰를 해 왔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91년 양력으로 1월 31일생이고 음력으로는 90년 12월 16일생.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음력으로 보면은 12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경호생, 말띠, 백말띠로 그렇게 어디에 이제 점을 보러 가면 거의 90% 이상 나오게 됩니다. 백말띠로. 근데 이제 동지 기준법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 사주는 양력으로 12월 22일 날 동지가 넘었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로 접어들어왔고 입춘일 기준 4일 전에 태어난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볼 것이냐 양력으로 보는 것이냐, 사실은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주팔자는 음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양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절기와 절일 그것을 분석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보는 거다, 양력으로 보는 거다 라는 말도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 절입은 뭐냐, 24절기 또 그것을 2절기씩 묶으면은 12절기가 되는데, 그게 기운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절기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마디절자를 쓰는 거거든요. 절기, 기운의 마디, 나누어지는 시점, 그게 이제 뭐 달력으로 말하면 뭐 음력 뭐 1월 1일, 뭐 2월 1일, 3월 1일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이렇게 가는 거는 숫자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사주팔자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운의 흐름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운명과 운세를 예측하는 거니까 절기로 보는 게 맞죠. 절기로 보게 되면 동지가 넘었거든요. 동지 팥죽 먹는 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출생자들은 그 다음 연도에 기운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지 되기 때문에, 경호생 12월이라 안 끝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동지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띠의 운명을 이미 작용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껍데기만 보면은 말띠인데 운명적으로 조금 더 절기상 분석을 해보면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주팔자이고요. 공부가 조금 잘 안 됐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부했거나 입춘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경호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동지기준법을 적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양띠의 운명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경호생이면은 지금 이제 91년이면 양력으로 이제 음력으로 90년 경호생이면 31살이죠. 이분이 억지로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동지기준법으로 보면은 양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30살이 맞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살 먹고 조금 이따 설날 지나서 한 살 또 먹어서 31살이 된 거니까 그거는 조금 뭔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한 살 억지로 먹었다. 애매한 나이를 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른 살인 거죠. 서른 살.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제 스타일대로 이제 사주를 풀어볼 건데, 양력으로 91년 1월 31일생, 음력은 90년 12월 16일생, 동지기준법을 적용하면은 신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음력으로 90년 음력으로 12월 16일생 묘시생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은 동지기준법을 적용 안 하고 입춘기준으로 보면은 이 90년은 경호생으로 이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는 동지기준법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동지기준법으로 보면은 양띠입니다. 신미생, 신미생, 기축월, 신축일, 신묘시에 해당이 되고요. 이분의 만세력을 보면 대운 숫자는 8로 나오니까 10년마다 주기로 돌아가는 게 대운이거든요. 여자니까 음이겠죠. 순행으로 가야 되겠죠. 기부터 순행. 기, 경, 신, 임, 개, 갑, 을, 병. 이렇게 이제 순행으로 갑니다. 축부터 축 다음에는 인이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이렇게 순행으로 가니까 써놓고 그 다음에 8 대운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8, 18, 28, 38, 48, 58, 68세 이렇게 되고, 경호생으로 보게 되면 이분은 이제 31세로 되고요. 요 신미생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30세가 되는 겁니다. 31살은 억지로 먹은 나이고, 이거는 원래 이 사람 태어난 숫자대로 본 나이이기 때문에 30살이 합당하고 양띠가 맞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같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입춘 기준법을 보는 사람들은 입춘 4일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입춘이 안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호생 말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90%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의 이제 이 아가씨의 오행을 다섯 가지 기운을 이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신금. 그리고 신축일. 이렇게 좀 태어났고, 또 기축월, 기토, 축토. 신미니까 신금, 미토, 그 다음에 신묘시, 신금, 묘목.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금, 토, 금,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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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자, 대충 봐도 야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토가 맞네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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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4글자를 차지하고 있고, 금, 금, 금. 토금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태어난 일간이 태어난 이 사람의 고유한 기운인데, 신금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이 신금이라는 거는 이제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금, 숟가락, 젓가락, 뭐 팔찌, 목걸이, 반지, 뭐 작은 칼날, 뭐 부엌칼,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큰 덩어리 금이 녹아서 조형이 돼서 만들어져서 빛이 나기 때문에, 칼도 일단은 뭐 이렇게 숯불로 갈르면 칼도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목걸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팔찌, 귀걸이도 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한 금들이 신금이라고 해당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금은 이제 음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음금. 양금은 이제 경금인데, 경금이라는 것은 큰 덩어리 금이고, 신금은 보석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주 8자 8글자 중에서 50%가 지금 토의 성질을 가졌는데, 토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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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생금 하고 있으니까 사주가 엄청 강한 거예요. 엄청 강하다. 쉽게 말하면 매우 강하다. 아주 그냥 대단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사람한테 이 토의 기운은 뭐냐? 인성이거든요. 인성. 인성 중에서도 편인. 나를 생해주는데 똑같은 기운, 오행이 똑같다, 음양이 똑같다. 음인데 음토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으로 보고,
이건 이제 기토. 나머지 양토는 이제 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있으면 이제 정인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정인은 없고 편인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인성 인성 인성이 많으니까 사주가 매우 신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추월생이니까 엄동설 안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에 완전히 한겨울에 태어나 있는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어 있고 차갑고 냉하다.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아가씨의 그 상황 같으면은 지금 보면은 이름이 이제 전지현입니다. 전지현. 이 전지현. 그 배우 전지현은 뭐 아니고요. 이름이 똑같은 동일 인물이고 전지현인데, 이 전지현이라는 아가씨가 인성이 많으니까 이제 고집이 세죠. 자존심도 세고 자존감도 강하고 또 누가 간섭하는 거를 매우 싫어하고 또 약간 좀 주관이 확실하게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보면 음양을 보면은 좀 음기가 많아요.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순음격 사주다. 근데 다행히 여자니까 순음격 사주는 뭐 그럭저럭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은 좀 순음격 사주에다가 식신 상관, 식상은 이제 이 금의 입장에서는 수겠죠. 요 수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식상이 없어요. 식신 상관이 융통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똑똑하고 야무지고 고집스러운데 융통성이 좀 없고 FM대로 뭐 일처리하는 스타일들,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만 뭔가 행동을 하고 움직여야지 직성이 풀리고 만족하는 스타일,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야무지인데 융통성 없는 사람, 약간 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고집세다.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사람이 되게 똑똑하기는 합니다. 똑똑하고 야무진데, 융통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자기하고 적군을 만나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싸움이 잘 납니다. 융통성이 없으니까 막 밀어붙이거든요. 내 주장대로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움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을 어느 날, 만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른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 할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2부에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